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종목은 사실 수익 실현한 거는 사실 없고요. 매도를 할수 있는 종목들은 있었으나 매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좀더 목표가를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익 인증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여기 신테카바이오, 요거 이제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에서 나갔던 주력주예요. 예, 이렇게 수익률이 높죠. 예,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신테카바이오 해서 요것도 이제 신테카바이오입니다. 수익 금액과 수익률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은 오늘 검색식에 나온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유튜브 댓글로 제가 이렇게 좀 사실 화가 난건 아니고요. 엑세스바이오 이제 종목 분석을 진행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댓글 왜 자꾸 삭제하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로 비판적인 글은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두고, 아, 이 부분은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저는 충분히 제 자신을 바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100%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일단은 요 엑세스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욕이라든지 반말이라든지 조금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에게 조금 악영향을 끼치거나 어찌됐든 감정이란 것은 서로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그 다른 사람에게 좀안 좋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댓글들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오늘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 그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가 100%라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분석하는 종목에 대해서 사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예.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으면, 예, 뭐,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석과 추천은 달라요. 저는 추천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겁니다. 일단, 엑세스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자, 여기 시가 보시면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어요. 전 사실 장전 시간에 보고서, 야, 이거 점상 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상으로 말지는 못하고, 한번 밑으로 이렇게 조금 뺐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렸습니다. 자, 분봉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시작하자마자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물량을 먹고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빠진, 이게 이제 뭐, 자기들도 물량 터는 건지, 아니면 개미들 물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물량을 여기서 털고, 밑에서 다시 받아서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자, 여기 일봉에서도 보면, 거래량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 물량을 다 쥐고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량은 아직 쥐고 있다. 예,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박스권 라인이 이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요거 자, 상한가는 풀리지 않았고 시간에 대해서도 풀리지 않았고 마지막 상한가 잔량의 금액이 한 90억 정도 되네요. 예, 이 정도면은 내일도 좀더 점핑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위에 상단선을 저는 35,000원 정도로 봤는데, 35,000원대에서 나오는 물량을 다 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은, 한 4만원 중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간격대로, 여기랑 같은 간격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한번 예를 들면, 자, 이렇게 5천원 단위로 바뀌겠죠. 근데 이제 이 중간선은 조금 제끼고요. 이게 주가의 지금 움직임이 좀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 4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상의 분석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도중에, 뭐또 특이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사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저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수 없으면 이런 종목은 개인들이 먹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항원 신속 진단 키트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획득 소식의 상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예, 요것들 생각하면 지금 오늘 우리들 바이오도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올랐어요. 예, 다시 올, 제가 우리드바이오 같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차트도 보면, 뭐, 얼추, 아예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정받고, 물량 터는 움직임 안 나오고 지금 버티고 있다. 우리드제약도 지금 똑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가, 엑세스바이오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한, 우리들바이오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는 어찌됐든 이렇게, 한 45,000원 가량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근데 45,000원을 못 찍고 그냥 바로 밀린다. 그러면 1차 매도 타점으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 종목은요, 갑작스럽게 수급이 확확 급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실시간 대응이 조금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예약 매도라도 일단 걸어놓고 도중에 이제 보고서 밀렸다 싶으면 냅다 매도를 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조정을 주고 더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팔았다 샀다를 하거나 아니면 분할로 매도하고 분할로 사고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성향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그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또 종목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엑세스바이오는 이런 종목은 제가 추천할 수가 없어요. 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지금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일하다가 보시기 때문에 늦게 보면은 다 밀려서 내려가 있잖아. 그럼 그 손실 누가 책임져? 예, 안 된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미 떴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서 이제 올라갈 거 매집의 흔적이 있다 이러면은 매수를 했겠죠. 얘는 사기 됐어도 아마 요쪽 사실 뭐그 이쪽 구간에서는 살 기회는 있었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것은 언제든지 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업이 좋고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도 혹시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제가 이제 안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 성향 자체가 이런 종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뭐 판단이 들어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에 좀 안정적으로 좀 느리더라도 안정적인 종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댓글 제 삭제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욕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비하하는 발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삭제를 합니다. 야, 이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바라면서 항상 최대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분석이 100%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제거 너는 얼마나 돈을 버냐? 예, 제그 수익 공개 항상 저 계좌하거든요. 그 공인인증서 들어가는 것부터 다 보여드리니까 여기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고 조만간에 또 하나 작업되면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